사천대유가 아니라 국힘대유, 상도대유였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승자를 내정한 곽상도 게임, 국힘 게임이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보니 국힘 비리꽃만 활짝 피었습니다. 민정수석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가 밀어넣은 아들이 로또 1등에 3번 당첨돼도 모자랄 일확천금 50억을 손에 쥐었으니 이보다 혐오스러운 드라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년 10명 중 7명은 월급 200만 원조차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 380만 원을 퇴직금 50억 원으로 뻥튀기하는 곽병이어의 기적은 곽 씨가 워렌 버핏이라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곽 씨는 오징어 게임의 말이 아니라 게임을 설계한 빅브라더가 낙점한 최대 수혜자요 공모자였습니다. 곽상도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잘못한 게 뭐냐고. 그간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남 뒤를 캐는 흥신소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을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 모욕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엔 뻔뻔한 역적만 냅니다. 천박하고 오만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곽 씨의 50억 수령을 추석 전에 인지했음에도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닥에 추락하다 못해 너저분하게 뒹구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도덕적 인식의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부패 정당, 비리 정당, 국민이 기필코 심판할 것입니다.